파라비스 CEO 정경인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펄어비스 CEO 정경인입니다. 펄어비스 커넥트 2019 행사를 위해 현장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PC 온라인, 모바일, 콘솔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게이머 여러분들에게 하나로 연결되는 경험을 선사해 왔습니다. 검은 사막 모험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펄어비스가 있었습니다. 펄어비스의 첫 번째 작품이자 대표 MMO 게임인 검은 사막을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펄어비스는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잊지 못할 모험을 선사한다는 뜻으로 펄어비스는 오랫동안 새로운 작품을 준비해 왔는데요. 드디어 오늘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펄어비스가 새로운 도전을 담은 네 개의 신작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섀도우 아레나의 총괄 프로듀서 김광삼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섀도우 아레나의 프로듀서 별바람 김광삼입니다. 섀도우 아레나는 원래 검은 사막에서 파생된 액션 배틀로얄 게임인데요. 올해 1월에 검은 사막에서 모드로서 추가됐었던 그림자 전장이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림자 전장이 전 세계적으로 꽤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검은 사막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게임 모드다 보니까 이 게임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방의 시스템들, 어떤 수치적인 문제들, 조작법에 대한 문제들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게임에서 고치게 되면 검은 사막 본편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게임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더 진화시키고 완성도를 올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림자 전장을 보다 액션 게임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시키고 그 결과를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일단 검은 사막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섀도우 아레나는 제가 작년부터 검은 사막의 세계관을 한번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어떤 긴 큰 그림의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었고 그 큰 그림의 일부로서 같이 구상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검은 사막의 본편에서도 몇 년간 계속 이어질 어떤 큰 그림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가장 심플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검은 사막의 세계관은 곧 어떤 보이지 않는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흑정령들 그리고 그림자 기사단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기억하는 시대를 통틀어 최강의 영웅을 찾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검은 별이라고 부르는 저거 보이시죠? 검은 별의 힘을 빌려서 그림자 전장, 그러니까 섀도우 아레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각각 흑정령들이 기억하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짱센 놈은 이놈이었어 하는 모습으로 게임 내에서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모았던 모든 힘과 유산을 주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세상을 위해 싸우게 하겠다, 그런 계획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은 사막 세계관에 온갖 네임드 강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센가, 가장 강한 최강의 강자를 뽑는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후보를 보시죠. 조르다인 듀카스입니다. 조르다인 듀카스는 그림자 전장 원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검은 사막을 진행했던 분들은 아마 이 친구를 기억할 겁니다. 그 시종장 조르다인 듀카스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세렌디아의 영웅이자 미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많은 일을 겪게 되면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되겠지만 이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조르다인은 굉장히 표준적이고 단단한 영웅입니다. 방어를 단단하게 굳힌 채로 상대에게 견제를 놓고 그리고 확실한 콤보로 적을 마무리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처음에 입문할 때도 편해서 초보자한테도 좋고 쭉 연습했을 때 고급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를 보시죠. 아온키루스입니다. 아온키루스는 타리프 마을의 수장입니다. 타리프 마을의 현재 수장과는 다르게 이건 좀 과거의 이야기인데요. 아온키루스가 젊었던 시절, 지금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조금 더 미숙했을지 몰라도 불타오르던 그 시절의 아온키루스입니다. 아온키루스는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한 방에 때려박을 수 있죠. 다른 말로 나는 손가락이 좀 된다, 컴팔에 자신 있다 하는 유저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상급자용 메이지 캐릭터, 마법사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를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연화입니다. 연화는 아마 검은 사막을 기억하시는 분도 모르는 캐릭터일 겁니다. 검은 사막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캐릭터인데요. 검은 죽음이 온 검은 사막 세계를 덮었던 시절, 그때 하서구까지 검은 죽음이 달하고 이 검은 죽음의 원진을 찾아서 우리 세계로 건너왔었던 그 당시의 캐릭터입니다. 연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순식간에 적에게 달려들어서 거리를 좁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반격기로 적의 공격을 받아쳐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적을 추격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근접전 영웅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픽입니다. 다음 영웅 보시죠. 슐츠입니다. 이 이름이 익숙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은 사막 메디아 지방에 소산 쪽에 보면 슐츠군이대가 있습니다. 그 슐츠군이대가 추종하고 있는 그들의 대장이자 전설적인 용병이었던 그 슐츠죠.
실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남자 돌격 캐릭터입니다. 그냥 갖다 박습니다. 실제는 잠깐 동안 모든 방해 효과를 무시하고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그걸로써 상대에게 달려붙게 되는데, 만약에 슐츠의 거리를 준다면, 근접해서 슐츠가 적에게 붙는다면 슐츠는 잡게 될 겁니다. 일단 적을 잡고 나서부터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남자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캐릭터 보시죠. 하루입니다. 보시듯이 은신을 씁니다. 배틀로얄 게임의 룰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배틀로얄 게임에 은신을 쓰는 캐릭터입니다. 어떤 의미일지 짐작이 되십니까? 말 그대로 코리안 시크릿 웨폰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이 하루는 움직임도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콤보도 쉽고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시작할 때 저는 하루와 조르다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상급자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은신이 주는 어떤 의외성, 그리고 그런 상황 연결을 위해서는 상급자까지 계속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캐릭터 보시죠. 마지막으로 헤라웬입니다. 검은 사막에서는 메디아의 카마실브 사원을 지키는 사원장입니다. 굉장히 멀리서 적을 공격하고 있죠. 속도는 느리지만 아주 원거리에서 적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각종 방해 효과로 적들을 괴롭히면서 멀리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치사하고 치졸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나무가 있어요. 카마실브 나무를 세워가지고 주변에 자기와 자기 동료들을 순간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명의 캐릭터를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냐? 물론 그건 아니죠. 이후에도 새로운 캐릭터들은 계속 추가돼서 런칭 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검은 사막에 있는 수많은 NPC들이 있어요. 많은 NPC들, 그리고 전설적인 빅네임들, 네임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과 전설들의 이면을 다시 재조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의 세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그리고 검은 사막 본편과 맞물려서 어떠한 스토리의 일부로서 자리 잡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검은 사막 본편에 이런 캐릭이 있었는데 얘는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드릴 말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게임 시스템이 검은 사막하고도 좀 다르고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직접 플레이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플레이해 보시고 느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스트리밍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플레이를 못해서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CBT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CBT 신청을 하셔서 다음 주에 즐겨주시면 다음 주부터 일단 4일간 플레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해외에서 이 스트리밍을 보고 계시는 그런 플레이어 분들도 영어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랫 에잇의 총괄 프로듀서 이승기님과 개발기술 고문 민니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스의 총괄 프로듀서 이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Min Lee and I'm a technical advisor for Planet. 오늘 소개해드리는 플래닛, 이름이 좀 특이하죠? 플래닛은 저희 펄어비스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슈팅 장르입니다. 현 시대를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그래픽의 표현과 스타일리시한 액션, 그리고 슈팅 장르로서 즐거운 경험을 주고자 하는 오픈월드 MMO입니다. 게임명인 플래닛의 의미에 담긴 내용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이 게임 내 하나의 작은 재미 요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플래닛의 이야기를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래닛은 콘솔과 PC 플랫폼으로 먼저 출시될 계획입니다. 오늘 첫 인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닛의 장르적 고민입니다. 플래닛의 초기안을 정할 때부터 저희는 현 시대의 슈팅 장르로서만이 아닌 이 다음에 오게 될 슈팅 장르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래닛은 오픈월드로 제작된 드넓은 지형과 탄탄한 세계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 내에서 펼쳐지는 흥미롭고 미스테리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개발 중입니다. 두 번째는 MMO적 성격과 액션입니다. 저희 펄어비스가 4년간 개발해오고 서비스해온 MMORPG에 대한 개발의 노하우와 저희만의 액션의 강점을 바탕으로 슈팅 장르에서 새로운 게임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아 말씀드리면 플래닛은 기존의 슈팅 게임으로서는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MMO적 요소가 반영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줄 저희 펄어비스의 신규 자체 엔진과 저희만의 개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플래닛의 개발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제작한 민니도 참여하여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민니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네. It's a great honor for me to be here and to help present this new project, Plan 8. I've been working at Pearl Abyss for a few years now, and every day I get to see the amazing work that my co-workers are creating for this game. It just makes me really excited to be a part of this project. So we're calling Plan 8 an exosuit MMO shooter. The exosuit refers to robotic gear that the players can wear that gives them amazing abilities. We're going to have a lot of different types of gears that the players can wear, and this will open up some amazing, unique gameplay that has never before been seen in any game. I want to thank you all for coming to our presentation, and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time at G-Star.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상으로 플래닛의 첫 소개 인사를 마치고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액션에 초점을 맞춰 인게임 플레이 장면을 모아 영상으로 편집한 플래닛의 첫 트레일러 영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의 총괄 프로듀서 김상영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떨리네요. 네. 저는 펄어비스에서 도깨비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프로듀서 김상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도깨비란 게임 이름을 접하셨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사실 저나 그리고 개발팀 내에서는 게임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게임 이름을 도깨비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첫 느낌은 오, 굉장히 좋다 였습니다. 뭔가 친숙한 느낌, 그리고 굉장히 독특했죠. 실제 게임 내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은 친구같이 친숙하고 그리고 독특하고 그리고 개성이 넘치며 그리고 약간은 익살스러운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 게임 이름을 도깨비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란 게임은 도깨비라 불리는 수많은 몬스터들과 함께 오픈월드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며 나누는 그런 MMO 게임입니다. 예전에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계획은 펄어비스만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그래픽으로 콘솔 및 PC로 먼저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플랫폼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공개된 포스터로 도깨비란 게임이 어떠한 도깨비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배경은 어떤 환경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자리에서 실제 게임 영상으로 이루어진 도깨비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도깨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부 관객 여러분들께는 다소 부적절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해 주십시오. The lands here are cold and barren. You can starve to death for all I care. The north is full of dangers, whether you're a prince or a peasant. Whether man or beast, only the strong will survive. If we die, how'd the Lowlanders take over an empire? Look at us, beaten, shamed, and hunted. Macduff! Eli! Can you hear a word I said? You nearly died out there. Macduff, you. '사막'의 총괄 프로듀서 정환경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러비스 붉은 사막 크림슨 데저트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정환경이라고 합니다. 영상들 다 보셨어요?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붉은 사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붉은 사막은 검은 사막의 세계관 중에 그 내부의 거대한 사막의 또 다른 이름인 붉은 사막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도 그 붉은 사막의 이전에 있는 과거의 시대를 그리고자 했고요. 개발이 거듭되면서 붉은 사막만의 개성과 오리지널리티가 점점 풍성해지면서 결국에 새로운 대륙
새로운 서사, 새로운 캐릭터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막이란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두 번째 플래그십 타이틀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붉은 사막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네. 붉은 사막은 용병들의 피로 써내려가는 서사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사가 written in blood가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캐릭터의 이름은 마티누스의 아들 맥더프라는 북부식 긴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용병단의 리더입니다. 하지만 용병단의 리더로서의 점점 커가는 책임감과 아직 극복하지 못하는 과거의 트라우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고민과 갈등과 나는 캐릭터로 모사가 되게 됩니다. 붉은 사막의 시나리오는 어떤 그 대륙을 질주하는 그런 용병, 영웅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드라마를 가진 각각의 캐릭터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흘리는 피와 눈물로 그려지는 서사시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조금 있다가 같이 풀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요. 맥더프 용병단과 시나리오상 중요한 인물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캐릭터는 각각의 성향과 각각의 개성,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 캐릭터들의 플레이 성향, 스킬, 장비, 무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심지어 맥더프 용병단 이외에 전 세계에, 전 이 대륙에 존재하는 수많은 용병단들도 각각의 속도와 스토리와 성향, 그리고 생존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의 용병단을 성장시켜서 이 용병단과 캐릭터와 같이 작게는 작지만 굉장히 밀도 높은 시나리오, 미션들과 MMORPG 본연의 멀티 콘텐츠까지 굉장히 다음 세대 MMO들이 갖춰야 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검은 붉은 사막에서 요 플레이어들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캐릭터들입니다. 보시면 잔인한 용병단과 거대한 크리처들과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배후 세력, 그리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겠는 아주 애매한 그런 신화적인 존재들까지 정말 많은 존재들이 플레이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펄업시 특유의 호쾌한 액션과 전투 시스템을 기반으로 본인들이 육성한 용병단의 전략 전술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엔 MMORPG에서 가장 위협적인 적은 바로 옆에 계시는 다른 플레이어들이니까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 세계에서 수많은 플레이어들과 수많은 용병단과 용병들, 그리고 캐릭터들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와 투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투가 다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모험, 탐험 등 펄어비스 특유의 생존 생활 콘텐츠들이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현하기 위한 높은 퀄리티의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풍부한 배경과 사운드, 액션 시스템,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 등 이 모든 것들을 PC와 콘솔,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원활하게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펄어비스 전체 개발진들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새롭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펄어비스에 준비한 4종의 신규 콘텐츠의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쪽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트레일러를 한번 다시들 한번 보시면서 지금부터 펄어비스 커넥트 2019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펄어비스 붉은 사막 프로듀서 정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ot again. Those who lived through the hunger, cold, and dangers of the wilderness may find a home in these lands. Call it the pride of a northerner. They came with their manners, rules, and ranks. I couldn't care less about the ways of you lowlanders. At least the lands are still up north. We have our own way of doing things. Maybe he's to blame. Maybe he ain't. Young master, the lands here are cold and barren. You can starve to death for all I care. The north is full of dangers, whether you're a prince or a peasant. Whether man or beast.
the strong will survive. Who cares if we die? How'd the Lowlanders take over an empire? Look at us. Beaten, shamed, and hunted. Macduff! Eli! Can you hear a word I said? He nearly died out there. Macduff, you